또 에이보카도라고 발음해요? 아니요. 네. 자, 아보카도는 열대 과일이다 이거죠. 열대 과일. 네? 네이티브 투가 이거 뭐 외우셔야겠죠? 뭐뭐를 원산지로 하는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메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열대 과일이다. 데이는 뭐 받아요? 그죠, 아보카도 받겠죠? 복수 받아야겠죠, 복수. 여기, 복수. 자, 그것들은 valued. 이거 해석 좀 어렵죠? 공부 안 하면 못 맞춥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죠, 가치. 근데 되는 애 진단한 받는 애 가지고 여러분 가치 있는 거는 귀중한 거가 되고 소중한 게 되겠죠? 아, 네, 그래도 되죠. 예. 소중히 여겨진 애서다. 예, 가치 있게 여겨진다 해도 돼요. 예? 예, 있게 여겨진다. 이렇게. 둘다 뭐, 뭐, 뭐 해진다 하면 되죠? 자, 나뒷잎, 버들소, 무슨 구조? 그쵸,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그래서 여기 for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 써야 돼? for를 써야죠. 자, 그래서 왜 소중히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냐? 첫 번째, 그것의 독특한 테이스트, 맛과 텍스처, 텍스처를 뭐라고 할까? 그쵸, 원래는 이제 그 질감인데 여기에서는 식감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맛과 이제 식감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 또한 그것들의 많은 건강상의 뭐? 이점들 때문에, 그쵸? for를 이제 때문에로 하면 돼요. 자, 그것들은 포함하고 있다. 필수 영양소를. 여러분, such as 뭐뭐와 같은 예시 들어줄 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 예시. 영양소의 예시가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오케이? 자, 아보카도는 특히 여러분, rich in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rich in. 그래서 뭐뭐가 풍부하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 rich가 이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rich 풍부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에서 풍부하냐? 이는 사실은 범위를 나타내요. 범위.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이와 같은 영양소라는 범위에서 풍부하다 이거죠. 자, rich in 외워두세요. 밑에 뭐 poor인도 나오는 거, low 인도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 low 인도 있죠? 네, 그래서 둘다 똑같이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potassium이 이제 풍부하다. which는 뭐 받아요? potassium 받죠?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 단수 동사 쓰겠죠. regulate가 뜻이 뭐죠? regulate가. 그쵸. 그 포테슘은 blood pressure를 조절해주고,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lowers. 또뭐 해주더라? 낮춰?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blood pressure를 뭐라 그래요? 혈? 그쵸. 혈압을 조절해주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심장?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작과 뇌졸 중이에요. 뇌졸 중이에요. 그쵸. 뇌졸 중에 뭐를? 위험을? lowers. 뭐 해준다? 낮춰준다. 이거죠. what more 언제 써요, 얘들아? 그쵸. 추가할 때 쓰죠? 그래서 추가는 선순위에요? 후순위에요? 그쵸. 여기, 얘들아. 이거, 그, 뭐 낮춰준대? 플러스, 마이너스? 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플러스죠. 그럼 뒤에도 또뭐 나오겠어? 플러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플러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또 saturated 이 단어도 여러분 고3 단어로 좀 많이 나오죠. 그뭐된 포화된 지방, 줄여서 무슨 지방? 그쵸, 포화 지방이 많다 적다? 그쵸, 낮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콜레스테롤 안 좋고, 또 뭐도 안 좋아요? 포화, 지방도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장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죠. Therefore, 따라서, not surprising, 뭐하지 않다, 놀랍지 않다. It 무슨 주어? That, 뭐뭐라는 것은. 그쵸? 그래서 선진국이 많은 EU들이, 유럽연합은 imports, 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쵸. 수입하는 게 당연하다. 대략, 매트릭은 여러분, 부피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쵸.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략, 44만의, 매트릭, 부피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매트릭, 톤의, 뭐를,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거는 뭐하다? 놀랍지가 않다. 당연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however부터 지금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이제 부정적인 거 나오겠죠? 자, 다운사이드 2도 같이 외우세요. 여러분, 다운사이드 2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to가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에 대한 뭐가 있다? 단점이 또한 아 단점이 그러나 있다 이거죠. 자, 대시는 뜻이 뭐예요? 그쵸. 수학교로 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점은 뭐냐? 그 단점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들을 simply growing 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쵸. 그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to 긍정 부정. 너무 이런 말은 부정적일 때 쓰는 거죠. 부정적인 뉘앙스 쓸 때. 그래서 너무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게 단점이다 이거죠. 그것들, 너무 많은 그것들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요? 자, 멕시코 외화는 뭐라고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세계 30%의 아보카도들이, 주어는 30%예요 아보카도예요? 여러분, 부분은 좀 헷갈려요, 여러분. 부분은 수일체 안 들어가고요. 이게 주어가 돼요, 여건 특이하게. 부분은 수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보카도가 복수니까 뭐 된다? 재배된다, 그쵸?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세계 아보카도의 생산량의 3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쵸? 멕시코에서는, 네, 뭐 여기서 끝났죠? 멕시코에서는 the increasing demand, 뭐가? 날로 증가하는 뭐가? demand 수요죠? 수요가, 에? 뭐를 얻고자 하는? demand for도 같이 외우면 될 것 같아. 아까 여러분 downside 뭐 쓴다고 했죠? rich 다음에 뭐 쓴다고 했죠? in,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외우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뭣뭣을 얻고자 하는 수요죠. 필요. 자, 그래서 아보카도에 대한 수요가, 수요는 단수야 복수야? 예, has 쓰겠죠? has driven, drive 운전하다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농부들을 운전했다는 것은 농부를 이끌고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끌어왔다, 농부들이 뭐하도록? cut down, 뭐하도록? 자르도록, 그쵸? 자, 여러분, driven은 동사죠? 동사 뒤에 있는 게 뭐라 했어? 목적어라 했죠? 예, 목적어의 동작은 99% 벗은다. 투부정사. 투 안 쓰는 게 무슨 동사 있죠? 사역지가, 그쵸? 그거 말고는 다 투 쓰면 돼요. 그래서 농부들이 자르도록. 나무를 자르면 나무는 다운, 쓰러지죠? 그래서 컷다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드랜드는 무슨 땅? 나무가 있는 땅이니까 산림들을, 그쵸? 엔드 무슨 구조? 턴과 병렬인 게 뭐예요? 그쵸? 컷다운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 병렬은 툴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또 농부들이 또 뭐 하도록? 바꾸도록. 그쵸? 그것들이 뭘까요? 그쵸? woodlands. 산림들이죠? 여러분, turn A into B 뭐야? A를 뭐로 바꾸다? 그쵸? B로. 그래도, 사실은 globe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 했죠, 여러분? 이게? 밭. 아보카도 밭으로 바꾸도록. 이끌어왔다 이거죠. 뭐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뭐 때문에? 수요 때문에. 수요는 고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줘! 더 줘! 더 먹을래! 뭐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것 때문에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자르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되니까 돈이 되겠죠. 자, 웃을 거면 웃으시고. 자, 그 산림들은 천연 헤비타트 뭐였다? 서식지였다. 누구의? 모나크가 원래 군주란 뜻인데 여기는 왕으로 해석됐더라고요. 무슨 나비? 그쵸. 왕나비의 서식지였다. 뭐와 함께? 다른 식동물들과 함께. 그쵸. 우리말로는 동식물 하는데 얘네들은 식동물이라 그러네요.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네. 자, 비록, 네, 뭐, 환경 친화적 그것도, 아닌가? 자, 비록, 멕시코 정부는, 네, has taken step. 여러분, take 뜻 많죠? 근데 step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석하면 조치를 그쵸. 취했지만. 그쵸? 뭐 해왔지만으로 할까요? 조치를 취해왔지만. 뭐 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러한 동물들을? 동물이 아니죠. 그쵸. 지역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그래서 although 중요하죠, 여러분. although. although는 대조용법으로 조치 취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인데 although가 나오면 무슨 용법? 대조용법. 뒤에 뭐 나와요? 플러스의 반대, 마이너스 나오겠죠? 네, 그래서 꼭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천연 지대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마이너스, 농부들은 계속해서 expand, 뭐 하고 있다?
확장시키고 있다. 여러분 익스팬드의 A 보세요. A 이거 여러분 확장이에요. 확장. 이거는 여러분 단어 헷갈리게 나올 수 있죠. 익스팬드도 있고요. 익스텐드도 있죠 여러분. 네, 이거는 익스팬드는 뭐야? 익스펜시브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고 소비하다고요. 익스텐드는 기간과 길이와 시간에 연장하다죠. 오 마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부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길이가 아니라 이런 단어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잘 구별해서 외우세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세요. 자, 그들은 아, 이거 오타 났죠? 이거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잘못 치셨어요. 예, 없애주세요. 자, 그들은 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들의 밭을, 예? 확장을 뭐 하고 있다?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 illegally. 여러분, 아까 정부가 반대했으니까 불법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오케이? illegally. 뭐, 돈 되면은 뭐, 그쵸. 뭐, 안 할 리가 없겠죠. 자, 칠레에서도 아까 멕시코와 칠레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남아메리카죠? 아까 남아메리카를 원산지로 한댔죠. 급격한 아보카도 산업의 성장은 진짜 주어는 뭐야? 성장이 주어져? 앞에 있는 게 주어져? 아까 30%를 제외하고 has led to, 여러분 led to 중요하죠? led to 뭐로 외웠어요 얘들아? 야기했다로 외웠어? 네, 그것도 맞죠? 선생님은 레드 투 이렇게 해요, 여러분. 뭐뭐의 결과로 이어졌다. 네, 뭐뭐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럼 원인이 뭐예요? 아보카도 산업의 급격한 뭐 성장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water shortage 뭐예요? 부족이죠, 부족? 여러분, 그 나중에 이상형의 키 몇이에요? 18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80에 도달해 못해? 짧으면? 그거보다 짧으면 도달 못하죠? 그럼 여러분의 그런 이상형에 뭐하다? 부족하다 하면 되죠. 그 숏이 무슨 뜻이 있어? 쇼티지가 부족이란 뜻이 있는 거죠.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요, 물부족으로 이어졌다 이거죠. 어? 그럼 원인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구체적인 또 원인 얘기해줘요. 여러분 because 다음에 원인 나와 결과 나와? 원인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아까 원인 이거라면서요. 네? 이것도 원인이고요. 이거랑 다 똑같아요. 그쵸? 아보카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거거든요. 네. 자, 이거 원인이에요. because of 다음에 뭐 쓴다? 원인. 뭐 다음에 결과 쓰지, 얘들아? why. 그렇죠. 자, takes는 그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뜬금없이 물을 take 하다? 그럴 때는요, take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필요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필요하다. 네? 네. is 무슨 주어? 가주어. 그쵸. 필요하다. 대략 몇 리터가?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to, 뭐 하는 것은? 1kg의 뭐를?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것은? 오케이? 네. 그래서 1kg의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것은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무슨 지역에서? 그 나라의 건조한 기후에서. 그 나라가 어딜까요? 그쵸. 칠레에서는, 너무나 건조하다 보니,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그쵸. 이 아보카도는 이제 그, 뭐, 물을 엄청 먹네요. 예?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아보카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 먹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자, 이 컴패리선에다 붙여보세요. 컴패리선. 이에 비교하면 컴페어가 비교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라는 말은 못 나오죠. 뜬금없이 더 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앞에 뭐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무슨 순위로 달려? 후순위로 달려요. 그래서 아까 텍스 한번 했었잖아. 그 텍스의 밑에 있는 문장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교는 뭐다? 후순위. 이것도 후순위로 만들어주죠. 대략 10분의 1인 100리터, 110리터를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서는 오렌지. 아까 오렌지 했죠? 아까 오렌지 드립 쳤는데 누가? 이 전반이구나. 오렌지 하면 오렌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오렌지 먹은 게 오렌지.
아, 오렌지를 본 얼마 네, 아직도 못 외웠다. 네, 그래서 네. 자, 아, 네, 선생님 때문인가 봐요. 아니에요. 자, 드립은, 아, 드립이란다. 여러분, 그 오렌지는 오렌지는 110이죠? 네, 그 다음에 토메이로는 몇이에요? 63, 그쵸? 그래서 생산된다, 그쵸? 생산될 수 있다. 유직,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단지 63리터. 어쨌든 줄이는 느낌이죠? 자, 아보카도 산업 또한, 아, 여러분, 첫 번째 단점은 뭐였어요? 산이 잘리고. 그러면 또, 이거 두 번째네요? 그쵸? 세 번째네. 써요. 두 번째가 물 부족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첫 번째가 산림이었고 세 번째 나오네요 이제 얼쇠에다 이쪽을 추가죠? 네, 세 번째구나 벌써. 자, 그 아보카도 산업은 단수니까 함수 써야겠죠? 네, 해를 끼친다 환경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로 얘가 뭐를 즉 대시가 뭐랬어? 수학교로 눈이죠? 네, 위험한 케미컬즈 뭐가 화학 물질들이 어스프레이드 뭐해진다 농약들이 뿌려진다죠? 온 어디 밭에 그쵸? 온에다 밑줄고 온은 떨어지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쵸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랑 농약이 딱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온 쓰면 돼요. 위치 좀 중요하죠 여러분. 위치는 뭐 받아요? 앞문장 100점. 여러분 진짜 잘한다. 네 너무 고맙네요 여러분. 앞문장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농약 살포죠? 네 농약 살포는 made, 만들었다. made 목적어 보세요. make 목적어. fertile. 형사도 쓸 수 있죠? 네, 그, 뭐와 관련이 있으면, 이 명사와 관련이 있으면 형사 쓸 수 있죠. 명사와 관련이 있으면 다 형사 써야 돼요. 토양을, 어떻게? 덜 비옥하게. 어? 그럼 덜 비옥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 그, 네,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자주 쓰다 보면은 그 토양의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네, 뭐 덜 비옥하게 상태 나쁘게 만든다.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들이 are used 뭐 된다? 사용 된다. to pack 뭐하기 포장하고 ship이 뭐죠? 그렇죠. 포장하고 수송할까요? 수송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아보카도는 먹어봤어요? 네. 네,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진짜 욕날 뻔했어요. 먹는 법을 몰라가지고 뭐 파먹는데 이게 뭔 맛이야? 이거. 근데 막 샌드위치에 뭐지 발라먹고 이러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뭐 그 단 거랑 같이 발라먹으면 버터 대신에 좋더라고요. 네. 뭐가 딱 기억이 안 나. 근데 약간 그 약간 먹을 때 물렁. 네, 물렁물렁해요. 그 버터 같아요, 버터. 그러니까 식물성 버터. 근데 향이 좋아서. 그래서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포장을 어디다 해야 돼요? 말랑말랑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쓰겠죠. 네. 그 얘기 하려고 밑밥 깐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뭐가 사용된다? 나무가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 주추 다음에 뭐 써요? 명사 쓰죠? 네, 빨리 할게. 빨리 합시다, 여러분. 네. 데미지까지 끝났죠? 네. 선생님 여기 커즈 있는데 왜 주추예요? 이렇게 한 건 왜 그렇지? 주추서. 원인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추 데미지 끝났죠? 네. 네. 그럼 써요. 명주동 수식이에요. 명주동 수식. 아, 네. 여러분 수식은 어법성 판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수식은 다 빼야 돼요. 뭐 수일치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써요. 명주동은 수식입니다. 수식. 그래서 아보카도가 뭐 하는 야기시키는 환경적 위험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잖아요. 네. 자, 몇몇의 영국의 식당들은 have stopped, stop 다음에 뭐 써요? ing. ing, 그쵸. 그래서 아보카도를 serving, 뭐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도 또한 should consider,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stop 다음에 뭐 쓴댔죠? ing 쓴댔죠. 여러분, consider 다음에도 뭐 써요? ing 써요. 여러분,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은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 as well에다 미쳤고, as well은 뜻이 뭐야? 역시 또한이에요. 또한. 여러분 또한은 먼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이것도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요. 네. 그럼 누구와 또한이에요? UK 식당과 똑같이. 네. 네? 그래서 얘네 식당들이 아보카도 제공하는 걸 멈췄죠. 또한 소비자들도 그것을 피하는 것을 뭐 해봐야 된다? 고려해봐야 된다. 엘리스트가 뜻이 뭐죠?
적어도 뭐 할 때까지는? 아보카도 산업이 파인즈 발견할 때까지는 네? 더 지속가능한 방법을 왜이 다음에 뭐 써요? 투부정사 써요 여러분. 왜이 다음에 투부정사도 외워두세요. 뭐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품, 그들의 제품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쵸. 제품을 뭐 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더욱 뭐 가능한? 그쵸. 지속가능한 방법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는 아보카도 좀 덜 먹어라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농산물이 영어로 뭐예요? 아세요? 프로듀스예요 여러분. 이게 생산하더도 있는데 농산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덕트보다는 프로듀스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냥.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